안녕하십니까, 벌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웹 MVC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을 개발할 때, 웹 기반의 어떠한 서비스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MVC 패턴을 많이 이용을 하고 거의 대부분 MVC 패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웹에서 스프링을 이용한 서비스를 설계를 할 때, MVC 패턴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서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모델 2 설계 방식, 다음에 스프링 MVC 설계 방식, 다음에 웹 컨테이너, 텀캣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 2 설계 방식입니다. 자, 모델 2 설계 방식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 우리가 뭐 지금도 사용하긴 사용하지만 JSP, JS 기반의 순수 JS 기반의 웹 서비스를 프로그래밍 할때 그때 설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살펴보겠고요. 모델 1과 모델 2 설계 방식을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 1 설계 방식입니다. 모델 1 설계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웹 브라우저겠고요. 그 다음으로 뭐 저기 앱도 있겠고요. 스마트폰에 앱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장치가 있겠죠. 자, 어쨌든 클라이언트에서 어떠한 서버 쪽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요청 리퀘스트를 합니다. 리퀘스트를 하면 이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는 JSP 파일이 잔뜩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능 구현을 하는 모든 JSP 파일이 잔뜩 들어있고요. 이 JSP 파일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특별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서비스 객체도 구현을 하고 DAO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 DAO 객체도 구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땐 DAO 객체가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통신을 하겠죠. 이렇게 통신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리스폰스 응답을 해주는 구조. 요게 모델 1 방식입니다. 모델 1 방식의 특징은 서블릿을 자바 파일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따로 별도로 만들지 않고 JSP 파일. JSP 파일은 HTML 파일 기반으로 HTML 파일 안에다가 JSP 태그를 넣어서 우리가 만들죠. 그래서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개발을 하는데 속도는 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군데에 다 이렇게 서비스 다오가 JSP 파일 한 군데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프로젝트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오래된 프로젝트인 경우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델 1 방식은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뭐 종종 쓰였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여라도 이렇게 뭐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서 나는 빨리 개발하고 말 거야 라고 해서 모델 1로 개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델 2 방식은 모델 1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들어오는데 위쪽에서 문제가 JSP 하나의 서블릿과 DAO 객체 등등 모든 기능을 JSP 파일, HTML 파일 안에다가 다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웠고 까다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러 서비스 DAO로 이렇게 하나로 묶고요. 그죠? 그 하나로 묶은 거에서 또 세부적으로 컨트롤러 객체, 서비스 객체, DAO 객체 순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뷰를 따로 띄어낸 거죠. 즉, 컨트롤러 서비스 DAO는 대부분 서블릿으로 자바 파일로 서블릿을 만들겠고요. 뷰는 JSP, 순수 JSP 파일로 만들어서 코드를 분리하는 겁니다. 기능을 구현하는 녀석들하고 다음에 단지 UI의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JSP 파일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유지보수가 굉장히 체계화되고 쉬워지겠죠. 개발 속도는 모델 1에 비해서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블릿,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클래스로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일의 개수가 늘어나고 파일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개발자의 공수가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개발 초반에는 프로젝트 진행률이 조금 다소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 트리 한번 세팅이 다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 선행 개발자들 뒤에 따라오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쉽게 빠르게 적응하면서 개발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모듈2 방식이고요. 현재 모듈2 방식은 굉장히 웹 서비스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 우리가 쓰던 JSP 기반의 웹 서비스를 내가 구현하겠다. 그러면 요 방식으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스프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모델1과 모델2 방식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방식, 스프링 MVC라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 방식은 이 위에서 나타냈던 모델2 방식,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DAO와 뷰를 분리했던 방식,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MVC 패턴, 모델, 뷰, 컨트롤러로 좀더 체계화하고 좀더 정형화한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델이 가리키는 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모델, V가 가리키는 게그 사용자와 그 UI로 그 접촉을 하는 뷰죠. 여기 윗부분에서는 뷰 요겁니다. JS 파일. 자,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컨트롤러. 컨트롤러. 사용자의 요청이 왔을 때 어떠한 기능, 어떠한 메소드가 호출되면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컨트롤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요청이 들어와요.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이 받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마치 연주에서 지휘자와 같아요. 이 녀석이 중간 센터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먼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핸들러 매핑한테 먼저 보냅니다. 위임을 합니다. 뭘 위임하냐면 핸들러 매핑아 어떠한 사용자의 어떠한 특정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서블릿이 작동을 하면 되겠다. 즉 어떠한 클래스가 작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핸들러 매핑은 그 사용자가 요청한 거에 맞는 그 클래스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겠고요. 다시 그러면 그러고 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핸들러 어댑터에게 다시 또 콜을 합니다. 콜을 해서 뭐라 하냐면 그 클래스에 어떠한 메소드가 실행을 하면 사용자가 요청한 거에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또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핸들러 매핑은 클래스 선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클래스가 작동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핸들러 어댑터는 그 핸들러 매핑에서 선택한 클래스에서, 객체에서 어떠한 메소드가 실행되면 되는지를 선택해주는 기능을 하는 서블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와 메소드가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컨트롤러 갑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그 해당 객체에 해당 메소드를 실행하는 기능을 컨트롤러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뒤에는 당연히 요 뒤에는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기능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응답, 리스판스 해줘야겠죠. 응답을 하기 위해서 디스패치 서비스는 다시 뷰 리졸버한테 위임을 합니다. 뷰 리졸버한테 위임하는 것은 뭘 위임하냐면 이런 컨트롤러에서 이런 작업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뷰가 가장 좋겠느냐. 뷰가 JSP 파일로 수십 개, 수백 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녀석, 어떤 파일을 끄집어내서 사용자한테 주면 되겠느냐, 보내주면 되겠느냐, 그거를 선택하라고 뷰 리졸버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뷰 리졸버는 이렇게 많은 JSP 파일, 뷰 파일 중에 하나를 셀렉을 해서 어디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뿅 하고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모든 기능이 다 수행한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가 덩어리로 묶어져 있겠죠. 이거를 갖고 있는 클래스가 모델이라는 클래스에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은 인터페이스고요. 모델을 구현한 어떤 특별한 개체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어쨌든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뷰 리졸브에 디스패치 서블릿이 뷰 리졸브에 뷰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뷰 리졸브는 뷰한테 그것을 던져줘서 컨트롤러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놓은 JSP 파일에 녹여서 사용자한테 정확한 답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스프링 MVC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델 1과 모델 2 스프링 MVC 구조를 살펴봤는데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모델 단계적으로 모델 1에서는 한 번에 묶어서 다 관리를 했는데 모델 2에서는 조금씩 세분화했어요.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DAO와 뷰를 관리 저기 그 구분을 했고요. 스프링 MVC 오면 조금 더 전문화되게 클래스는 어떠한 클래스를 선택을 하면 되나요? 라고 그거를 담당 클래스를 셀렉해주는 핸들러 매핑이 있고요. 그 클래스에 어떠한 메소드가 실행되면 되는지 메소드를 셀렉해주는 어댑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해주는 기능 실행을 해주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러가 기능 수행을 다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응답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뷰를 선택해 어떤 뷰를 선택하면 될까라는 것을 지정해주는 뷰를 지정해주는 뷰 리졸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뷰 리졸브에서 어떠한 뷰를 선택을 하면 그 뷰는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가 됐는데 세분화가 되면 처음 스프링 MVC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와, 이 많은 걸 내가 언제 서블릿을 만드냐? 차라리 이게 더 빠르지 않냐? 모델 1은 뭐 없죠. 굉장히 간단하죠. 서블릿과 다오. 그냥 JSP 파일만 가지고 거기다가 주구장창 코딩을 하면 좀 복잡하고 난해하게 코딩이 돼서 그렇지, 지저분하게 코딩이 돼서 그렇지 빠르겠죠. 하지만 프레임워크는 사람 개발자의 머리를 지끈지끈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겠죠. 자, 이 중에서 디스패처 서블릿, 그다음에 핸들러 매핑. 디스패처 서블릿, 핸들러 매핑, 핸들러 어댑터, 그다음에 뷰 리졸버는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에 다 들어 있어요. 이런 서블릿은 이런 서블릿이 다 들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기능을 하는 녀석들은 미리 다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개발자가 할건 뭐예요? 컨트롤러하고 뷰하고 컨트롤러에서 나가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해 주는 그 기능. 실제 개발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지. 나머지들 누가 해도 뻔한 작업, 언제나 동일한 작업을 하는 거죠. 클래스를 찾고 메소드를 찾고 뷰를 찾고 이런 기능들은 이미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능을 실행하면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대답을 해주면 되는지, 응답을 하면 되는지 이런 본연의 업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하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계를 직접 해보면서, 코딩을 해보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웹 어플리케이션은 모델 1 방식이 됐건, 모델 2 방식이 됐건, 스프링 MVC가 됐건, 클라이언트가 먼저 이렇게요. 이렇게 서버 쪽으로 뭔가 요청을 하면 이 부분부터는 서버예요. 서버단이에요. 자, 서버는 다시 웹 서버와 그 다음에 일반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서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뭔가 코딩을 해서 테스트를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는 굉장히 다양한 서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텀캣 컨테이너를 서버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텀캣 설치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서부터 요 설계 방식에 맞춰서 한번 실제로 스프링 MVC를 기반으로 한웹 서비스를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텀캣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우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나 엣지나 브라우저를 들어가셔갖고요. 요 도메인으로 가셔야 돼요. 텀캣 아파치 ORG 그래서 톰캣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예. 자, 톰캣 아파치 ORG 사이트 들어갔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톰캣 버전이 나오는데요. 9도 있고 8도 있고 7도 있고. 자, 9는 뭐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아직 조금 뭔가 다른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간혹가다 있어서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조금 기피를 하고 있고요. 안정화된 8이나 아니면 더 안정화된 7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너무 뒤처진 거는 사용하기 좀 뭐하니까 한8 정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을 클릭을 했고요. 8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8.5.42가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나옵니다. 8점대도 있는데 8점대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 통계 8.0하고 8.5하고는 비슷한 숫자이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8점대는 사용을 안 하겠고요. 8.5를 사용을 합니다.
자, 8.5점대, 8.5.42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본인 PC에 맞는 32비트와 64비트 OS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64비트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량은 얼마 크지 않아서 금방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네, 다운로드한 파일을 스프링,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스프링 밑에 다운로드에 예전에 자바하고 이클립스를 다운받았던 다운로드 폴더 있죠? 그것으로 옮겨놨습니다. 저기서 압축 파일이니까 압축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해제하면 아파치 통캣 8.5.42 버전이 압축 해제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다. 네, 됐고요. 아파치는 뭔가 인스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주면 일단은 아파치 통캣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서버 구성을 해보고 서버를 한번 간단하게 모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모의 테스트 진행해 보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먼저 실행을 시켜 보고요. 자,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이클립스가 실행됐고요. 여기 보이는 소스는 지난 시간에 했던 소스니까 일단 뭐 닫아도 되겠고요. 다 닫을까요? 자, 됐고요. 자, 서버를 이클립스에서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show 뷰에 others의 서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서버가 있네요. 여기다가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나가 뜨겠고요. 자, 서버를 한번 탭을 꺼내놨습니다. 자, 지금 서버가 없는데요. 서버를 하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 create New 서버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New의 서버를 클릭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서버는 여러 가지 서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통캣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치의 통캣 8.0이 아니라 8.5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8.5죠. 그래서 8.5 선택을 했고요. Next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그냥 통캣 8.5 그대로 쓰겠고요. 브라우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S에 스프링에 다운로드에 요거죠. 요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됐고요. 자, 피니시 누르면 서버가 간단하게 하나 생겼습니다. 자, 서버가 생겼고요. 서버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옵션에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옵션 설정하는 화면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서버 설정만 하도록 할게요. 서버 로케이션에서 유저 통계 인스톨러에서 요두 번째 거 선택을 하겠고요. 실제로 서버가 위치 있는 곳으로 경로를 찾아가서 서버 패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퍼블리시 모듈 컨테스트 세퍼레이트 XML 그 파일 요것도 서버와 그 이클립스를 지금 따로 지금 그 경로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 경로를 맞춰서 항상 세팅 서버 세팅과 이클립스에서 만드는 서버와 좀 이렇게 그 싱크를 맞춰주겠다는 옵션 설정입니다. 자, 이걸 해주겠고 다음에 포트 번호가 8080이 기본인데요. HTTP 포트 번호 8080인데요. 이거를 8090으로 좀 바꿀게요. 다른 곳에서 다른 뭐 오라클이라든가 오라클 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장고 그런 데서 다른 프레임워크나 이런 데서도 8080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포트가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8090으로 세팅을 하고 저장하는 방법은 Ctrl S만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옵션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 리퍼블리시하고 있죠. 지금 옵션이 요게 그 텀캣하고 지금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다 했고요. 실제로 서버를 한번 그 런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버가 올라가는 로고가 보이겠고요.
스타트가 있습니다. 스타트가 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브라우저를 꺼내서 로컬호스트 그 뒤에 포트 번호는 8090으로 해서 이렇게 고양이 화면이 나오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하나 등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 꼭 로컬호스트라고 안 해도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로컬호스트 도메인이 127.0.0.1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실제로 거의 가정에서는 DHCP 서버로 사설 IP를 쓰고 있죠. 저는 아마 10번일 겁니다. 예전에 할 때였는데 거의 바뀌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대로 로컬이나 127대나 192.168점 사설 IP 할당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통캣을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요. 설계하는 거, 어떤 설계 방법이 좋은지, 모델2와 모델1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델2와 스프링 MVC를 쓰는데 우리는 스프링 MVC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 강의가 스프링 MVC 강의니까요. 스프링 MVC에서는 요 순서 잘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개발을 할때 어떤 파일을 어디다가 어떤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할지, 또 내가 이런 에러가 났을 때 어떤 파일을 뒤져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매핑이 잘못됐는지, 어댑터가 잘못됐는지, 컨트롤러가 잘못됐는지, 뷰가 잘못됐는지 바로바로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순서를 잘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웹 설계를 한 다음에 웹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모두 다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버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웹 컨테이너, 탐캣 컨테이너를 아마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이클립스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서버를 올려보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서버를 중지시킬 때는 여기 스탑 예를 누르시면 서버가 중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서부터 실제로 웹 설계, 요 설계에 맞춰서 실제로 웹 서비스를 코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